안녕하세요, 홍보살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돈이 막히는 증상. 이러면 돈이 막힌다. 네, 이런 내용 말씀드릴게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터에서 이말저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툭 내뱉는 말 있잖아요. 아, 옮겨볼까? 뭐 이런 말 있죠. 이사 갈까? 팔을까? 팔면 얼마 받을까? 이런 거 있죠. 네. 안 좋아요. 잘 그냥 되다가 그냥 평탄하다가 확 막힐 수 있어요. 네, 터가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터에는요, 동서남북으로 귀가 있습니다. 터주신이나 갓택신이나 제일 좋아하는 말을 하세요. 갓택신이 뭐죠? 그러니까 건물 내, 네, 가택, 네, 터주신, 마당 다 포함해서 터주, 네, 제일 좋아하는 말을 하세요. 네. 이터가 최고야. 여기는 진짜 나는 여기서 진짜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말 있지요? 이런 말만 하세요. 또 돈줄이 막히는 증상, 막히려고 이제 입으로 뱉는 말 있어요. 주식하시죠? 주식했는데 아, 나 얼마 땄다? 나 통장에 얼마 있어? 야, 이거 했는데 내가 이따 보여줄까? 이거 빨간색 막 보여주는 거 있죠? 네. 희한하게 그 다음날부터 파란색으로 된 경우가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 시샘의 기운은, 아, 사람 세상에서 굉장히 조금 위험한 건데, 아, 입으로 뱉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돈벌 때는 조용히 벌으라 합니까? 네. 돈을 못벌 때도 조용하라 그래요. 돈을 못벌 경우,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냐? 아, 돈이 얼마밖에 안 되면, 아, 답답하다. 이터에서 이제 망하나 보다. 이대로 끝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또 말대로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지고요. 조급증 있잖아요. 조급증이 돈을 또 막히게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실수를 할수 있겠지요. 과하게, 아, 무리하게 또 이렇게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멘탈이 강한 분들도 일상적인 것에는 멘탈이 강한데 돈에는 좀 무너지기가 쉽지요. 네. 그래서 조금 조급증을 내는 것이 좋지 않고 항상 유유하게, 네.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은 기운이 좋다 그래요. 적절하게 유유하게 불려나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라는 말 있죠. 네. 카드 놀이할 때요. 좋은 카드든 나쁜 카드든 그 표정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카드 놀이 잘하는 그 고수의 기분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게임이나 주식 같은 것도 같지 않을까요? 돈과 관련된 것은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중심을 잡으시고 유유하게 없으면은 내일 되겠지, 있으면은 감사하고, 네, 이만한 거에 감사하고 이렇게 중심 잡고 항상 잘될 거야라는 긍정의 기운은 가슴 밑에서 확 올려치고요. 항상 긍정으로 즐거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